안녕하세요. 시드니 줌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 영상에서 함께 보신 웨어러블한 2023 패션 키워드 탑3 아이템, 프린지, 시스루, 로우라이즈, 우리 함께 봤었었잖아요. 저번주에 패션쇼는 패션쇼일 뿐, 현실에서는 어떻게 스타일링하시면 좋을지 함께 보셨었어요. 저번주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모델이 아닌 정말 평범하고 보통의 키를 가진 시드니 줌마는 일상에서 이 패션 키워드 아이템들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지 2023년 핫한 패션 키워드 아이템 탑3 중 프린지 스타일 실전편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은 아직 못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요 위에, 여긴가? 요 위에 영상을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옷장을 싹 뒤져서 이 프린지 아이템들을 찾아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탑3 패션 아이템들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들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아이템들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꽤 있어서 오늘은 요 소장템들 가지고만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오늘도 아주 빠르게 슝슝슝 함께 보실게요. 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옷장을 싹 뒤졌는데요. 뒤져서 찾아낸 프린지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템들을 싹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템들을 구매했을 때의 생각. 제가 이 아이템들 하나하나 구매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조금 심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특이한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했던 제품들이에요.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데?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 함께 스타일링할 프린지 아이템들은 스커트 3벌 그리고 탑 2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함께 스타일링 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프린지 스타일인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건지, 왜 구입했는지까지 수다 떨면서 함께 보실게요. 우리 먼저 탑으로 가기 전에 스커트들 먼저 스타일링을 먼저 할 거예요. 스커트가 아무래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프린지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난하게 블랙 프린지 스커트부터 먼저 스타일링 해볼까요? 이 제품은 컨츄리 로드라는 호주 브랜드 제품이에요. 밑에 그냥 블랙 펜슬 스커트에 밑에 이렇게 프린지가 달린, 이거 빅토리아 베컴에서 봤던, 빅토리아 베컴 패션쇼에서 봤던 그런 스타일의 프린지입니다. 찰랑찰랑. 이거 먼저 입어볼게요. 이 룩은 제가 진짜 회사 갈때 자주 입는 룩이거든요. 회사 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주말인데 회사 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신발은 제가 정말 이거 사고 뽕 뽑았다 하는 제품이에요. 샤넬 건데, 블랙 스커트나 블랙 팬츠나 블랙으로 출근룩 준비할 때 정말 자주 손이 많이 가는 하이힐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출근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스커트 입어줬습니다. 이 스커트는 컨츄리로드라는 호주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제가 기본 펜슬 스커트가 좀 지겨워졌을 때 컨츄리로드 매장에 갔다가 이 프린지 달린 이 펜슬 스커트를 보고 좀 신선해, 이 디테일 뭐지 하면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스커트가 디자인이 특이하면서도 블랙이라서 다양한 느낌의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해요. 그냥 회사 출근할 때는 이렇게 자켓이나 뭐 아니면은 셔츠 위에 그냥 입고, 아니면은 또는 뭐 폴라, 목폴라티 겨울에는 그냥 입고 그냥 이렇게 출근해요. 그런데도 특이하지만 블랙 컬러고, 뭐라 그러지?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템이 업, 오, 다운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이런 기본 아이템들과 매치를 하면은 무난하지만 조금 특이하지만 또 무난하게 데일리 룩으로 가능하고, 여기다가 조금
좀 화려한 아이템을 더해주면 왜 친구들과 주말에 칵테일 바 갈 때 막 화려하게 꾸미고 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스타일링도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친구들과 칵테일 파티에서는 어떻게 입을지 한번 스타일링 해볼게요. 짠! 같은 스커트인데 너무 다른 느낌이 나죠. 지금 제가 방금 입었던 컨실로드 프린지 스타일의 스커트 안에다가 메쉬 스커트를 레이어드 해줬어요. 메쉬 스커트를 레이어드해서 이 스커트의 기장이 맥시 기장이 되는 것처럼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해줬고, 그 위에는 스커트 메쉬 스커트와 소재가 맞는 메쉬 소매를 가지고 있는 블라우스 그린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근 룩과는 또 다른 느낌의 화려한 칵테일 바나 재즈 바나 이런 정말 화려한 곳에 갈 때 친구들과 그런 장소에 어울릴 만한 스타일로 변신이 가능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찰랑찰랑.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스커트를 할까요? 이번엔 이 다크카키 그린의 스커트를 한번 스타일링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다크그린 카키의 프린지 스타일의 스커트 입어줬어요. 이건 자라 제품이고요. 자라 매장에 갔을 때, 이것도 꽤 구매한 지 오래된 제품이에요. 자라 매장에 갔을 때 제가 카키 그린 컬러를, 그린 카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색상 이쁘다 그러고서 봤는데 이 프렌치 디테일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지금 카키 그린 스커트 위에 색감이 맞는 그린 카키 컬러의 목티 입어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베이지 컬러의 점퍼를 걸쳐줬어요. 그리고 부츠는 브라운 부츠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색감이 어둑어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도 사실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보시라고, 찰랑찰랑. 그러면 이번엔 머스타드. 머스타드 컬러의 이 프린지 스타일의 스커트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타드 스커트 스타일링 하려고 블랙 드레스에, 블랙 맥시 드레스에 블랙 자켓 입어줬어요. 원피스에 스커트를 또 입는다고요? 하시죠? 제가 미리 이렇게 입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머스타드 컬러의 프린지 스커트는 이거 그대로 아까 방금 보신 카키 그린 컬러 프린지 스커트처럼 스타일링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위에 니트를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켓을 걸친다던가 또는 뭐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를 입고 자켓을 걸치던 그냥 기본적으로 펜슬 스커트 스타일링 하실 때처럼 입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그렇게 조금 기본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단추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추가 달린 펜슬 스커트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단추가 달린 펜스 스커트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게 사실 이렇게 랩 스커트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컬러가 있기 때문에 블랙이랑도 잘 맞고 사실 화이트랑도 잘 맞고 브라운 계열의 원피스와도 잘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심심할 때 있잖아요. 스타일링이 조금 지루해질 때 이렇게 이 펜스 스커트를 단추를 하나만 채워주고 약간 랩 스커트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원피스가 함께 파트인 것처럼 느껴지는 룩으로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재가 특이함을 주잖아요. 이 소재가 주는 느낌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실 스커트 하나만으로 활용하기는 아까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원피스나 다른 스커트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정말 다른 색다른 디자인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탑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보이시나요? 찰랑찰랑 프린지 스타일의 탑입니다. 근데 제가 이 탑을 구매한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 짜임? 이 짜임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구매했어요. 이 짜임과 이 짜여져 있는 이 재질과 이 프린지의 재질이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렌치 커넥션 제품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장을 들어갔다가 이 제품을 봤는데, 오! 블랙인데 특이해. 그러고 이 짜임이 고급죠. 그래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레이어드하는 아이템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착장에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건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소재감이 블랙 올 블랙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왜냐면 이 소재감이 주는 이 느낌이 있어서 같은 블랙이지만 굉장히 모던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줘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서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올 블랙이라서 보이시나요? 너무 실제로 보여주고 싶다. 저 이렇게. 근데 이 느낌을 더 살리고 싶으면 사실 안에다가 다른 컬러를 매치하셔도 더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올 블랙인데 이 소재감이 다른 주는 이 느낌으로 올 블랙을 입어주시면 정말 이 느낌이 주는 럭셔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데 지금 카메라를 잘 안 담겨요, 이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른 거랑 한번 레이어드를 해볼게요. 블랙 말고. 짠! 지금 얼른 블랙 원피스를 겨자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왔어요. 안에는 지금 머스타드 컬러의 라시 원피스 입었고요. 그 위에 방금 프렌치 커넥션 이 프렌치 탑을 걸쳐줬습니다. 이 느낌이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짜임, 진짜 제가 이 짜임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되는 프렌치 때문에. 그냥 머스타드 컬러의 원피스에다가 자켓 걸쳐도 깔끔하지만 이렇게 하나 안에 레이어드 딱 포인트로 주시면 너무 세련됐다, 그쵸? 이 질감이 주는, 소재가 주는, 그리고 이 프린지 디테일이 주는 이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 똑같은 나시탑인데요. 이번에는 니트 소재가 아니고 짜임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일반 슬리브리스 탑인데 이 밑에 이 프린지 장식이 달려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 탑 같은 경우는 컨트리로드 제품이고요. 같아요, 이유는. 컨트리로드 매장에 들어갔다가 블랙인데 이거 뭐야? 하면서 이 밑에 장식을 반해서 그냥 당장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탑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탑이고요. 특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블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것도 업보다운이 되는 그런 멀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블랙 와이드 팬츠에다가 안에 이 프린지 장식 들어간 탑 입어주고 작게 걸쳤어요. 이것도 제가 회사 갈 때 잘 입는 정말 출근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블랙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장식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포인트로 과하지 않죠. 막상 입으니까. 그치만 존재감은 확실한. 그냥 일반 블랙 탑을 입는 것보다는 정말 이 소재가 다름이 섞여있는 이 프린지 장식이 달려있는 이 느낌이 주는 느낌이 정말 달라요. 오늘 보신 아이템들을 보면 제가 구매할 때 이거 특이해 해서 구매한 제품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잖아요. 이 프렌즈 장식 자체가 주는 느낌이 조금 색다른 느낌을 확실히 주나 봐요. 저도 영상 만들면서 찾아낸 공통점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조금 튀는 디자인은 컬러까지 튀어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이 특이하지만 컬러를 블랙으로 보통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장템들은 정말 오랫동안 소장한 아이템들인데요. 이 특이한 아이템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소장을 해도 유행을 탄다던가 하지 않아서 좋은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올해 이 프린지 스타일이 유행 아이템이고 핫한 키워드 아이템이긴 하지만 하나 멋진 거 장만하시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특이한 소장템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